김은희 작가의 좌충우돌 여행기. 소환 좋은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보석 같은 도시 신지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경상남도 진주. 또 오셨다고요? 사촌님. 어머, 진주에는 무슨 일이세요? 놀러 왔죠. 놀러 왔죠. 해마다 와야지. 아 진짜요? 네, 하루 가게 비어 왔어요. 오늘 가진 거리고. 아버님들. 아버지 필요 없어. 집 너무 남을 거예요. 그 눈 냉기다. 니 좀 조용히 해봐 거라. 누구신데요? 아 손님이에요. 아 손님. 오늘 집 나왔어요. 오늘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노시는 네. 날이니까. 아유 오세요. 치기 줍니다. 돌아버리겠다. 이름만큼 아름다운 진주에서 수환 작가가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우와! 저기 사람이 엄청 모여있는데요? 아니, 이게 다 줄 선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다들 먹이 다니고 계신 거예요? 김시민호예요. 그 한국의 정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저거를 꼭 타야 된다. 맞아. 다른 데서 못 타는. 그렇다면 놓칠 수 없죠. 엄청 특이하게 생겼어요. 저 지붕 달고 있는 게 진짜 배라고요? 이 배가 임진왜란이 순신 장군이 타셨던 판옥선을 재현한 배인데요. 특히나 위에 지붕을 얹어서 정자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름도 찬란한 진주의 영웅 김시민호.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멋졌다. 안녕하세요. 출발. 남강 진주성 일대 약 3km를 왕복하는 코스인데요.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어 색다른 뱃놀이를 즐길 수 있답니다. 여기가 진짜요? 네. 남강의 아름다운 풍경에 흠뻑 빠졌는데요. 배 위에서 유일하게 축선물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우리나라 3대 누각으로 꼽히는 진주 축성루. 어제 서울에서 저 바위에 작은 바위 나와서 저 바위가 바위가 뛰어들었던 그 바위예요. 의기 논기가 순국했던 의암도 관람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의암바위 뒷부분에 한문이 적혀 있는 것도 처음 봤고, 그 부분은 배를 타야 또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오늘 잘 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도 풍류를 즐기는 남강 뱃놀이 어떠신가요? 그리고 남강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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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지금 이거 타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같이 타도 될까요? 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 뭐가 유명하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이 레일바이크는? 꽃이 너무 예쁘고. 꽃이 너무 예쁘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데이트 제가 껴서 어떡해요? 어떡해, 어떡해. 괜찮아요? 고고, 출발, 출발. 실제로 기차가 다니던 옛 경전선을 따라 신나게 달리다 보면 시원하게 펼쳐지는 남강. 좋으세요? 안녕하세요. 수완 좋은 여행하면서 레일바이크 처음 타는데 너무 너무 시원하고 풍경도 너무 예쁘고 그렇지 않나요? 놀러오세요. 시험 걸어. 여기서 여행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주 여행에서의 그 수완 좋은 여행 팁은요. 진주시의 관광시설을 이용하면 레일바이크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20% 할인! 20%? 20% 할인 받아서 이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습니다. 와, 그런 게 있었어.
좋은 분들은 할인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니 지금도 일단 너무 아름답고 한데 진주 밤은 진짜 더 예뻐요. 더? 네, 진짜 더 예뻐. 더? 네. 진주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그러면 우리 진주의 밤을 한번 즐기러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진주에 가야 하는 이유. 진주 남단 모든 숙제 종합 사무실에서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 진주 이거 뭐 보러 오신 거예요 근데? 무슨 숙제? 그런데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온디진다 온디진다 온디진다. 잠시 후 하늘에 펼쳐지는 드론 쇼.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저희 얼마 됐지? 한 1시간? 한 시간? 한 시간 있나요? 한 40분? 야 기다림 부담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멀리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광주요. 광주에서 기차 타고 왔습니다. 진주는 처음인데 보람 있어요. 괜히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낮과는 사뭇 다른 진주의 화려한 밤이 시작됐습니다. 각양각색의 유등들이 남강을 환하게 밝히는데요. 그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은 건 강렬한 소망등 터널. 실제로 우리 시민분들이 보내주신 소원을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건 소원등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합쳐서 4만 개 정도 된다고요. 4만 개. 전국에서 모인 각종 소원등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소원 적으셨어요? 네? 소원 적으셨어요? 네. 어디다가요? 어디예요? 유등에다가 적으셨어요. 아, 유등에다 적을 수가 있어요? 네. 남강 유등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체험. 저마다의 염원을 담아 유등을 띄우는데요.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부자 되기. 10억 벌고 싶다. 솔직하시네요. 그래요. 매출도 아니고 순수익. 감기 안 걸리기 소원은 꼭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수환 작가도 소원을 빌어봅니다. 시청자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빌어보았어요. 아우 감동이네요. 간절한 마음을 꼭꼭 담아 남강에 훌쩍 뛰어보냅니다. 남강아, 소원 꼭 이뤄져야 한다. 열심히 축제를 즐기던 그때. 우와. 우와, 뭐야? 뭐긴 뭐예요. 야식 파티죠. 야들야들 케밥부터 세계 각종 먹거리 총출동. 여기가 진정한 먹거리 천국이네요. 맛있어? 뭐 남강의 야경을 보면서 맛있는 걸 먹으니까 오승 호텔이 안 부럽습니다. 딱 막힌 데서 먹는 것보다는 이제 사람도 많고 축제 분위기 신선 노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다. 1년에 한 번의 기회, 1년에 한 번의 찬스.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불꽃놀이가 유등과 함께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우와. 우와.
불꽃 팡 터질 때 어머님의 마음도 어머님 마음도 팡 너무너무 같이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었어. 네, 그리고 자리를 조금 잡느라고 일찍부터 대기했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네, 좋은 추억 많이 쌓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즐거워. 행복했어요. 여러분 진주로 놀러오세요. 찬란했던 진주 여행, 오늘도 수완 좋은 여행이었습니다.